안녕하십니까. 용올레즈입니다. 원래 처음으로 블루베리 7그루를 사다 심었는데요. 두 그루 한 그루. 그래서 품종이 4개가 되었습니다. 여기에서 제일 굵고 맛있는 종류를 삽목을 해서 이제 계속 키워나갈 예정인데요. 요거는 휴론이라는 거예요. 휴론은 요 흙하고 화분 사면서 서비스를 하나 얻었거든요. 요게 최근에 잘 나가는 거래요, 품종이. 그래도 제법 실하고 굵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블루베리 레카예요. 레카가 보자. 요도 그렇게 뭐 작진 않고 어느 정도 굵고요. 요게 두 종류가 보자. 요거는 노스랜드. 요게 좀 작아요. 블루베리 노스랜드 종류가 굵기가 좀 작아요. 요거는 아마.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. 요게 블루베리 챈들러인데요. 챈들러가 제일 실하고 굵어요. 제가 꽃 필 때 소꿉은 다 같은 방법을 해줬거든요. 이게 엄청 굵어졌어요. 이 두 종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. 그래서 혹시나 재 없을 때 익을까봐 익으면 새들이 우짤고 요 블루베리들은 다 따먹잖아요. 다른 열매들은 잘 안 따먹어요. 유독 요 블루베리만 따먹거든요. 그래서 미리 제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원래는 임시로 이렇게 양파망을 세워 뒀답니다. 내년에는 망을 정식적으로 쳐야 되겠죠. 원래 처음 심어서 안 열릴 줄 알았는데 나무마다 다 열려 가지고 제가 그래도 나무가 크라고 많이 소금 했거든요. 그래서 조금씩 다 달렸어요. 그것도 새들한테 뺏기기 싫어서 제가 이렇게 양파망으로 다 덮어 씌워놨답니다. 야호, 올리는 블루베리 따먹을 수 있다.